그러니까 처음엔 저는 시작은 1분입니다. 해설 1분밖에 안 해줘요. 아, 1분. 자, 지금부터 파주관광. 거의 1년 365일 흰을 날치하고 이렇게 많이 분딥니다. 많이 분디고요. 처음 오거나 잘 모르는 사람은 저 북한이에요? 그런다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상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현재 아래 철망 있지 않습니까? 이 철망을 민간인 통제선이라고 해요. 아주 규정된,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앞에 지역. 군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네, 군에서 오케이 하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곳에 보면 아주 심하게 부서진, 더 이상 부서질래 부서질 수 없을 만큼 아주 파괴된 열차 화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차는 1943년, 45년 사이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석탄 집어넣어서 움직이는 전기 기관차입니다. 1950년, 6.25전 때 나던 해죠. 그러니까 원래는 25냥이라는 엄청난 군수물자를 끌고 이렇게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한포역이라고 있습니다. 한포역은 개성역에서 두 정거장 위에 있습니다. 중국군과 인민군의 대공사가 시작돼요. 또 남쪽을 향하는 탈출 명령을 받고 열차 화통을 돌릴 겨를도 없이 25년 엄청난 군수물자를 끌고 이제 백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미군이 폭격기가 부신 거예요. 왜? 여기서 북한군이 못 넘어오게 이렇게 부신 거예요. 근데 이 자리, 이건 그냥 뒀던 거예요. 부서진 상태로 뒀는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안에 뭐가 있냐 궁금해해서 이걸 2016년 공사해서 2017년도부터 오픈했습니다. 전망됩니다. That's right. Remind of getting 73 years ago. That's right. Wow. Thank you. We want peace, no war. Thank you very much. You visited. Thank you. Thank you. My pleasure. 여기를 우리가 이제 흔히 망배단이라고 합니다. 망배단이라는 것은 선조와 자기의 조상이나 선조 고향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서 제사 지내는 데예요. 천만 명이에요. 6.25 전쟁 끝났을 때 이산 가족이 천만 명입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각자 제사를 만들어서 음식 준비해서 갖고 와서 여기다 놓고 또 북쪽 보고 제사 지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정부에서 이걸 만들게 됩니다. 이 뒤에는 이걸 돌평풍이라고 그래요. 북한 시장민들이 고향과 이걸 떠올리기 쉽게 만들어진 거예요. 평안남도, 그 평양 사람도 대동강경.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저 을밀대, 그 평양에. 이 전쟁 중에 수도시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아니면 남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물밀듯은 흘러가니까 엄마 아빠 손 놓지만 이산가족 되는 거예요. 하루 그저 그냥 고아되고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7, 8살, 10살, 10몇 살 먹은 애들이 30년이 지나니까 이제 성인 됐잖아요.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KBS 방송에서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간 생방송을 하자 해서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자 해가지고 첫날 방송이 1983년 6월 30일입니다. 근데 첫날 방송 2시간 나가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한말로 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했냐, 138일 동안 한 거예요. 138일이요? 4개월 반 이상을 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2015년도에 이 방대한 영상과 그 누구 만난다는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거 이 모든 게 세계문화에 유산이 됐어요. 이게요. 저 보면 이 노래 누가 하신지 아시나요? 서른도시예요. 예, 서른도시인데 이분이 그 당시 20대 무명 가수였어요. 제가 이제 외국인 안내할 때는 이걸 한번 눌러요.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요. 레니 올라도 스노우 데이 어 윈디 I wanna you again 싱어송 이러면서 하면 그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걸 평화의 종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총이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21톤이라고 해요. 6.25 전쟁 때 우리 본 나라가 16나라고 병원선들을 보내서 모두 21나라에서 우리 전쟁에 그걸 도운 나라들이에요. 종의 재료가 되는 구리를 봉쇄 와서 21나라의 동을 갖다 주절 한 거예요. 같이 2000년 1월 1일 날 21번 타종을 하면서 전 세계 평화가 북한과 맞아 이 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종을 설명 듣지 않으면 그냥 종이에요, 종. 처음엔 저는 시작은 1분입니다. 사실 인지가 어딘지 모르고 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왔는데 전제 그 70년 전에 그 얘기가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이라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해줘야죠. 문화해설사는 스토리텔러다 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게 객관적인 자료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의 이제 역량이잖아요. 아, 이 파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다양한 목소리로 들으면 훨씬 더 파주에 대한 애정과 이제 지식이 정말 엄청 커질 거라는 기대감에 뭐 엄마로서도 아이에게 이제 당당하게 이제 파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문화해설사님이 해주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체험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